통계학은 수학적 방법을 기초로 해서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 혹은 예측까지 담당하는 매우 포괄적인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계학은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는 특성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저희과는 응용통계학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자료를 기반으로 수집을 하고 분석하고 예측하는 그런 방법론에다가 경제학과라든지 이런 무역학과 쪽의 상경계열과 합쳐진 형태의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계학이란 학문 특성상 수학을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향후에 제가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흥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스포츠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데이터들을 스포츠에서 적용을 통해서 전술을 수행하고 그것들이 실제로 경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응용통계학을 전공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을 만들 때 들어가는 데이터에 따라서 인공지능의 결과물이 다르고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면서 직접 데이터를 분석해보고 예측하는 관심이 생겼고 자연스럽게 응용통계학과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통계 자료를 조사하기보단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통계학과 관련된 학과를 찾아보던 도중 응용통계학과가 통계 자료를 직접 조사하는 방법도 배우고 그 조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응용하는 방법들에 대해 배운다고 하여 응용통계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응용통계학과는 1981년 통계학과로 처음 설립되어서 현재는 학사 개편으로 인해서 사회과학대학의 응용통계학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 학년에 50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선후배 간의 커뮤니티도 잘 활성화되어 있는 게 저희과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국대학교 응용통계학과는 1학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통계학에 대해서 배우고 수학적 개념의 기초에 대한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2학년이 되면 전산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강의들을 배우기 시작하고 통계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학문들에 대해서 먼저 배우게 됩니다. 3학년이 되면 수리통계학, 회기분석과 같은 통계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과목들을 배우게 되고 4학년이 되면 통계학의 조금 더 구체적인 여러 이론들에 대한 것을 수강하게 되고 또 팀 프로젝트를 하는 강의들도 많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 2학년 때 뭔가 통계학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하고 좀 겉핥기 식으로만 배우다 보니까 의문점을 갖고 있었는데 3학년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통계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좀 깊게 배우는 과정을 가지면서 아, 저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이 여기에 쓰이는구나 라면서 좀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그런 게 좀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정시로 수능을 보고 학과에 입학했다 보니까 단순하게 수능 공부 저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KU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논술 준비를 특히 글을 쓰는 논술에 대한 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KU 자기추천 전형이라는 수시 전형인 만큼 생기부에 대해서 1학년 때 뭐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주제탐구 보고서를 썼다면 2학년 때는 더 심화된 프로젝트를 준비했고 3학년 때는 코로나 진단키트에 대한 정확도에 대해서 주제탐구 보고서를 이렇게 확장적으로 했던 것이 큰 이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내신 기간이 끝나면은 예를 들어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이 조사 결과를 신뢰 수준으로 검정하여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이게 어떤 결과를 의미하는 건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수학과 밀접한 통계학의 특성상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수학을 좀 열심히 공부하고 오시면 유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때 다양한 설문조사들을 확인하면서
방대한 양의 통계 자료들에 익숙해지는 데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통계학과라고 하면 확률과 통계 과목을 많이 선택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미적분학이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미적분학이 고등학교 때부터 익숙해져 있으셔야 아마 대학 와서도 미적분학에 더한 미적분학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에 적응이 좀 더 쉽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능 과목들에 대한 점수가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높은 점수를 내는 기출문제나 오답노트 혹은 멘탈 관리 같이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논술 전형으로 입학하였기 때문에 건국대학교 문제들을 포함해서 다른 학교의 논술 문제까지 모두 기출문제로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통계학과에만 관련된 그런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다라고 보여주는 게 자기 추천 전형에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론 수업과 실습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팀 프로젝트가 많이 없는 게 아무래도 이론 통계 과목을 수강하다 보면 팀 프로젝트 과제보다는 뭐 연습 문제 풀이라던가 이런 형식의 수업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분석 강의였는데 1학년, 2학년 때는 이제 이론 수업만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어디에다 쓰는 거지? 라는 의문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회계분석을 통해서 실제 문제에 처음으로 이제 적용을 해보면서 아, 이게 이런 데 쓰이는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때 비로소 응용통계학이라는 학문에 조금 흥미를 붙였던 것 같습니다. 직무 멘토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선배님들이 오셔서 응용통계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또 Q&A 시간도 있어서 많은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통 5월에 진행되는데 이건 학생의 일정과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는 다양한 소모임과 동아리들이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인 동아리로 데이터 사이언스 소모임인 쿠글은 파이썬 프로그래밍과 더불어 다양한 데이터 분석 기법들을 배우고 함께 프로젝트도 진행하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전공 스터디 소모임 메통클은 매서운 통계학 클럽의 줄임말입니다. 전공 과목 스터디나 그런 팁을 전수하기 위해서 만들게 되었고 방학인 현재에도 학년에 맞춰서 현재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1학기에도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니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가 응용통계학과에 입학하기 전에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다양한 통계조사밖에는 떠오르지 않았는데 응용통계학과에 입학해서 다양한 전공 과목들을 배우고 지식을 쌓다 보니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 의학, 생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계학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고 또한 통계학의 역사나 그런 뿌리가 생각보다 깊다는 걸 좀 알게 되었고 근본이 있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덕분에 저도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단순히 스포츠 데이터에 관심이 많아서 아무것도 모르고 응용통계학과에 입학하게 됐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어려운 수학들도 많이 배우고 괴리감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분야에 쓰인다는 것도 알게 되고 최근에는 그래서 인공지능도 통계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데이터를 분석해보고 이런 경험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단계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기본적인 이론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직 2학년까지밖에 안 다녀봤지만 느꼈던 그런 다른 점 같아요. 물론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랑 겹치는 부분도 많았지만 배웠던 방식으로 대학 문제를 접근하려고 하면은 안 풀리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아서 진정한 통계학이란 뭔지 기초통계학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저희 응용통계학과에는 통계 최강자전이라는 추계 학술 대회가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대회인데 통계 최강자전을 통해서 우수팀으로 선정된 팀은 이제 연말에 저희 학과의 또 다른 프로그램 응용통계인의 밤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교수님, 재학생, 졸업생 상관할 것 없이 모두 모여서 맛있는 밥도 먹으면서 학술적인 대화도 나누는 좋은 교류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1학년 때 호기롭게 통계 최강자전을 지원을 했다가 마지막에 보고서도 못 냈던 기억이 있는데
발표들을 보니까 아, 이런 식으로 통계학을 접근을 해야 되는구나. 아무래도 1학년이다 보니까 고학번 선배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없는데 학술제에서 많이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저희 학교 교수님 강의가 너무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어서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동의해요. 좋아요. 진짜 그 1시간, 2시간 흐르는 게 눈 깜짝할 사이에 흐르더라고요. 저는 동의 안 해요, 이거는. 일단 너무 강의를 탄탄하고 열정적이게 해주시는 부분이 자랑스럽게 느껴지고요. 응용통계학과가 사회과학대학 계열 안에 들어있어서 지정교양으로 이제 경제학원론이나 무역학원론 등의 환경계열과 관련된 이런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이런 쪽으로 진로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통계학이라는 분야가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선배님들을 보면 금융권이나 마케팅 직무로도 진출을 할 수 있고 또 컴퓨팅적 능력을 키워서 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 분야로도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 보험 계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보험회사에 재직하고 계시는 선배님들도 계시고 대학원에 진학을 하시는 선배님들도 다수 계십니다. 이처럼 통계라는 학문은 다양한 분야와 융합해서 어떠한 길로도 나아갈 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퍼포먼스 마케터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통계 자료들을 마케팅화해서 활용해 나간다는 게 정말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진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분야에 관심이 많아져서 연합 동아리도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있고 논문도 읽어보면서 공부와 준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꿈꾸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분석 관련 공부를 스스로 해봤는데 수학이나 컴퓨팅적 관련 분야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서 현재는 통계대학원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시고 유능하신 교수님과 멋진 선배들이 있는 저희과로 오셔서 행복한 대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학문을 배울 날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응용통계학과만의 다양한 학과 활동들도 같이 할 수 있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꼭 학교에서 봬요. 파이팅!